그래도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우리는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뭄이 어쩌고 땅이 너무 비옥해서 땅이 물이 모자라서 막 이랬는데 비가 오니까 아이고 이거 비가 와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난주일인가 그 지난주에는 막 물이 잠겨갖고 우리가 이제 만수동에서 성남동 교회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막 물이 차였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 거기 물이 차인 그 동네에서 95세 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는 거고 오늘 꿈꾸지 않는 자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참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H방송 호우방송을 사랑하시는 애청하시는 모든 분과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꿈을 꾸는 자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비몽사몽의 꿈이 있고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깨고 나면 복권 맞았는 줄 알았는데 돼지꿈 꿨는데 허망해지는 그런 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꿈을 꾼다면 그 꿈은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굉장히 저는 값진 말씀이라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은 선택된 선민만이 그 선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 요나서에서 그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하고 저는 사도행전하고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서 같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제가 어떤 사역에 관해서. 근데 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관한 말씀은 이 구약에서는 바로 이 요나서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느느웨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스로. 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포로로 잡아가서 그냥 고생을 시킨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로 이제 가서 너는 가서 너희는 이제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에 이제 북한이라고 표현하기는 싫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은 같은 동족이라고 봐요. 정말 좋은 나라라고 봐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거슬러 세월을 올라가서 일본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잖아요. 침략해갖고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많은 문화재를 쟁탈해가고 또 우리의 이름까지 뭐 문순이, 원표, 중찬이, 숫자, 말자 이런 일들은 다 못쓰겠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마다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일본말들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야 너는 가서 저 일본을 회개하라 그래라. 회개하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 하라.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요나하고 별다르지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잘 되면 우리는 그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 못된 일본, 저 나쁜 놈들은 망해야 될 것만 같다고 아마 그 시절에는 지금 말고 그 시절에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누구를 위해서? H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 다 맞아요. 맞지만 바로 나, 이 김문순 목사를 위해서 바로 내어주신 바가 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죄, 감히 하나님을 아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첫 말씀이 뭐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하고라고 할 것도 없어. 바로 저의 모습. 요게 바로 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게 바로 나. 손가락질은 나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손가락질 남을 위해서 하는 거 너무 익숙해져 있어. 요게 바로 나. 이 바로 나. 그냥 남잘되는 거 싫어하고 남 구원받는 거 그냥 또 나보다 더 은혜받는 거 나보다 조금 더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 그 배합한 했을지도 모르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기왕에 잘되려면 저기 다른 나라가 잘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잘되는 게 좋고 우리나라보다는 인천이 잘되는 게 좋고 인천보다는 내 가정이 잘되는 게 좋고 내 가정보다는 내 자식들이 으뜸이 되는 게 좋고 그게 바로 내 모습이더라고요. 바로 이 요나도 바로 이 니느웨가 다시 부활해서 살려면 힘들어지면 다 힘들어질까봐 이 그 모든 것들 바로 1장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너는 가라 했을 때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불고기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2절에는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3절에는 또다시 명령을 하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4절에서는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기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바로 2절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면서 또 이제 8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고 또 이렇게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뭐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할 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살하는 것은 맞지도 않은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불만불평을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불면불평을 왜 해요? 이 더위에 그냥 이 요나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 지엄하니까 불순종하면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뼈도 못 치를 것 같아서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거 그런 거가 기다릴지 몰라서 순종은 하되 아마 청만 했을 것 같아요. 청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대로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아주 큰 성이라 사흘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흘길인데 거기를 가서 그냥 요만큼 아마 동네 한 귀퉁이 골목 사거리도 아니고 골목에 가서 야 니네 멸망한대 그러니까 니네 회개하래 야 하나님이 니네 회개하면 구원해진대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 요게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그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박렁쿨을 주잖아요. 박렁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하루아침에 박이 그 씨가 자라서 넝쿨이 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씨를 뿌리면은 제가 필리핀에서 씨를 뿌려보니까 한 거기는 따뜻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한 4일 5일 되니까 싹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싹을 하면은 일주일 2주 열흘을 간격으로 해서 싹이라는 것 같아요. 거기는 반은 빠르더라고요. 필리핀은 그렇게 싹이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넝쿨로 덮을 때까지는 거의 아무리 따뜻한 지방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2주에서 3주는 가져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룻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박렁쿨로 시원하니까 그늘에 앉아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 아이고 난 이만큼 했으면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야 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늘에 쉬고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휙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또 죽을 것 같아. 또 죽을 것 같아. 하루아침에 해충이 와서 그 박렁쿨을 다 갉아먹고 햇빛이 쨍쨍 내리치니까 이제 더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어쩜 그 모습은 우리 모습 같아요. 그냥 이 내 물건이 내 이 물질이 이 핸드폰이 정말 하나님께서 꼭 공장에서 만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을 누가 지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만 지우고 식물만 지우고 동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 여기 의자,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해충이 먹어서 없는 그 황농굴로 이제 탄식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면 이 방렁쿨도 그렇게 죽기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하면서 아꼈거늘 이 니느웨 성에는 몇 명? 12만. 역시 내가 홍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 우리는 한 귀로 듣고 귓구녕이 두 개 있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거 아니에요. 한 귀로 두렵지만 한 귀로는 이 마음판으로 흘려서 저 바깥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판으로 흘려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좌우를 그 12만이 그냥 12만도 아니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 14만 4천은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그런 이상한 종교 이름들 자꾸 불러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흥해지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그냥 딱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안 돼. 그 이름들을, 더러운 이름들을 내 입에 증거하지 마세요. 그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숫자들 말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할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축들도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묵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요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장이고 또 부흥을 말하는 장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요나가 사흘 뱃속에 있었던 거 그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가 있어? 표적을 보여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말씀, 이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말씀의 예표인 것입니다. 바로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 그 요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아 그렇다 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만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은 이야기책에 불과한 히스토리책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선교를
뭐 맨날 선교 간다 간다 했는데 가는구나 그렇게 빨리 가 막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해요. 근데 저는 11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선교사 나갈 것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교회에서 선교 훈련은 학비도 대주고 그리고 뭐 어떤 모든 일들을 선교할 때마다 모든 물질이 착착착착 다 됐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데도 너무너무 그 일이 잘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때 저에게는 이제 두 딸, 그때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랬어요. 그 두 딸을 두고 가는 내 심정이 이제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냐면 사무엘상 6절에 보면은 베스메스의 암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젖이 팅팅 불었는데 그 아기 소 두 마리를 두고 떠나면서 울면서 가는데 뒤돌아보지 울지 울며 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저는 그때 딱 그 말씀이 저한테 딱 가슴이 박혀갖고 그래도 나는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 했는데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져갖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11년 전에는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였어요. 신학생이고 전도사였고 그랬는데 저는 제 신앙의 모토가 그겁니다. 저는 신앙의 모토가 하나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를 섬긴다. 그게 제 신앙의 모토예요. 그 신앙의 모토인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섬길 목사님들이 정말 내가 이분을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가 내 인생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로 영적 담임 목사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분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8년 9년 하면서는 슬프게도 없었어요. 제가 교만해서는 아닌데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목사님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지난번에 한 열흘 들어가서 그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 전에도 제가 굉장히 따라서 그 목사님과 선교를 여러 번 나갔었어요. 여러 번 다니고 하면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함께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기회가 안 됐는데 이번에 같이 있으면서 그 목사님께 교육을 받는데 저는 교육은 스파르타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교육, 열린 교육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무능한 자만 배출하는 거예요. 스파르타 교육은 뭐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스파르타거든요. 우리는 죽음 아니면 사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여럿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과 열흘 있으면서 제가 선교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이 목사님을 내가 이제 영적 부모로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신앙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이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편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다고 섬기고 이러는 건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렇다고 그분이 뭐 완벽한 사람이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것들로 나와 맞고 그분을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긴다는 뜻은 그분 말씀에 100% 섬긴다고 해도 99%밖에 못하잖아요. 그 말씀에 99%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그 마음 갖고 선교를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영적인 부모를 이제 물론 하나님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부모를 한번 가지시기를 저는 이제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있으면 좋아요. 내 신앙을 항상 의논할 수가 있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그냥 이분이 이렇게 말한 그래도 내 생각이 이렇게 옳은데요 하는 거는 영적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100% 순종해야 부모인데 요즘은 부모와도 동등한 자식들이 관계를 갖잖아요. 그런 관계를 갖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이끌려고 하면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영적 부모로 삼아라. 내가 내 신앙의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이렇게 내 영적 부모를 신앙의 주인을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담임 목사인 나를 영적 부모를 섬겨라. 그리고 어떤 일 있으면 위로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내가 대차 다니면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니네들 내가 부모야 이렇게 말하면 다 도망가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의 분량에까지 우리 사역자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담임 목사들은 그런 분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이 이제 가서 전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하기 때문에 갑니다. 남겨진 것은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다고 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말없이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뭐 무슨 죽은 자가 떠들어왔자고 뭐 이 땅에 있지 않으면서 너는 이거이고 너는 저거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다 우습지 않아요. 근데 떠나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떠나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듯이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욕심을 들이게 돼요. 저는 이제 선교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떠나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고 해요. 저는 어려운 말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나 선교나 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선교나 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상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도를 한 게 저의 남동생입니다. 그 남동생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벌써 35년 전이에요. 제가 무슨 데 35년 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핫도그가 처음 나왔어요. 그 핫도그를 먹고 싶은데 동생이 핫도그 하나 사달라고 해서 내가 안 먹고 그 동생을 사줘서 그 동생이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우리 친정 식구 17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죠? 자, 4장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요나서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끼고 내가 이렇게 욕심내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모습이 어찌하면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이리도 닮았는지요. 주님, 요나는 대접을 못했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회개하는 신념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서 내 힘이 너무 들었고 내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 것들 욕심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주님 나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쓰러지고 좌절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는 더 주시옵시고 실만한 물가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 물질도 많이 주시어서 쓰고 남고 나누고 모든 것에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도 충실히 해석할 수 있는 HEB 방송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